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셰프 이청아 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쌀쌀한 날씨에 잘 어울리는 토란 어묵탕 준비했습니다. 자, 재료를 써는데요. 토란은 미끌미끌거리니까 껍질을 조심해서 필러로 잘 깎아내고요. 저렇게 너무 가늘지 않게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익으면 잘 부서지기 때문에 조금 두툼하게 썰어주는 게 중요해요. 토란은 아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데쳐서 아린 맛을 쏙 빼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어묵. 어묵도 한 비슷하게 2cm 곱하기 5cm 정도. 무도 비슷하게 썹니다. 자, 대파도 어썰지 않고 속심은 좀 제거하고요. 두껍게 썰어놓습니다. 자, 홍고추는 씨를 제거하고요. 반을 잘라서 제거해야 되겠죠. 두껍게 비슷한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얼큰한 맛을 내주겠죠. 자, 청양고추 써도 괜찮더라고요. 자, 해물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전복, 저는 냉장고에 있어서 전복을 한 두 마리 정도를 솔로 깨끗이 씻어서요. 자, 저렇게 흰 부분이 나와야 돼요. 배 부분이 좀 휘어야지 저게 지저분하게 바다에서 자, 묻어있을 수 있어요. 위험물질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내장도 제거하고 네, 썰어줬어요. 홍합도 조금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두부는 두툼하게 썰어야 되겠죠. 네, 너무 얇으면 부서지니까요. 자,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토란을 데치는데요. 아까 썰어두었던 토란을 반 정도 익힌다 생각하시고 한 5분 정도 끓여줬던 것 같아요. 저는 5분 정도 해서 이렇게 아린 맛과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조금 사라질 때까지 반 정도 익혀서 찬물에 담아서 씻어서 건집니다. 자, 육수가 중요하죠. 전골이나 탕은. 자, 국도 마찬가지죠. 자, 육수를 끓이는데 냄비에다가 마른 냄비에 자, 저는 고놀이라는 그런 그 디포리하고 비슷한 그런 속이 좀 작은 아이 속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쓴맛이 나지 않는 끓여도 쓴맛이 없는 그런 다시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없으신 분은 다시 멸치 내장 제거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달달 볶다가 물을 한 1리터 정도 넣었어요. 저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불을 줄이고 한 30여분 끓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비린맛을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맛술 2큰술을 넣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단맛이 돌아서 안되죠. 맛술은 2큰술 정도만 넣습니다. 자, 양념을 만드는데요. 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그 다음에 저는 새우젓을 국물만 쭉 따라서 꾹 눌러서 국물만 한 서너 큰술 넣습니다. 그 다음에 멸치액젓 2큰술. 전혀 다른 간을 하지 않아도 딱 맞았어요. 저 정도 되니까요. 멸치액젓까지 2큰술 넣고 네, 섞어서 준비하죠. 자, 그러는 사이에 자, 육수가 끓고 있네요. 네, 저럴 때 육수를 거품을 좀 걷어내면 더 깔끔하겠죠. 네. 자, 걷어내서 이제 약불로 지금 30분쯤 끓이고 있습니다. 자, 색깔이 연노랑색 정도 돌 때까지 너무 센 불에서 팔팔 끓이면 육수가 투명하지 않고 굉장히 진해져서요. 깔끔한 맛이 없어요. 자, 넉넉한 전골냄비에 썰어놓은 재료들을 겹치지 않게 두 번씩 돌로 담았죠? 네, 저렇게 어묵, 무, 자, 파도 큼직하게 썬 파 양쪽에 담고 고추도 예쁘게 담습니다. 요거는 양파인데요.
양파 조금 있는 거. 양파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단맛이 돌기 때문에 자, 조금만 넣습니다. 그리고 주재료인 토란을, 데친 토란을 담죠. 저는 평소 그 토란을 그렇게 즐겨 먹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토란탕을 끓여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해물 좀 있으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조갯살도 괜찮고요. 요즘 홍합살 저렇게 깨끗하게 손질돼서 나오는 거, 냉동돼 있는 거 해동해서. 뭐 꽃게를 한 마리 정도 넣어도 시원하겠네요. 꽃게, 손질된 꽃게를 좀 넣어도 괜찮겠고요. 이제 두부 좀 담고요. 자, 육수. 자, 걸른 육수. 좋습니다. 금방 끓겠죠? 뜨거운 육수를 부으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거 양념장. 만들어 놓은 양념을 전부 넣으니까요. 딱 맞았어요, 간이. 자, 양념 만들어 놨던 가운데다가 일단 넣고 뚜껑 닫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역시 중불 정도로. 제일 안 익는 게 무겠죠, 무. 토란은 다 거의 익은 상태고. 이렇게 끓을 때 양념을 펼쳐서 골고루 분산을 시키면 빨리 국물이 맛있게 우러나겠죠. 무가 익으면 고만 끓이는 걸로 합니다. 뚜껑을 닫고 무가 익을 때까지 완전히 끓였습니다. 자, 시원하고 얼큰해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이 날씨 쌀쌀해지는데 꼭 어묵 토란탕, 토란 어묵탕 꼭 만들어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